서울 토너먼트 2015 한국 와일드카드 8강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김자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늘 뭔가 허전하네요. 네, 뭔가 제가 있어야 할 분이 좀 아쉽게도 오늘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네. 둘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전용준 캐스터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둘이 진행하게 된 만큼 어깨가 그만큼 무겁고요. 네. 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인데 저희가 1.5인분 찍혀야죠. 아, 그럼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저희 뭐 예, NC소프트가 주최하고 OGN이 주관하며 EM텍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찬하는 네, 2015 예, 불소 토너먼트 월드 챔피언십인데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대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의 티켓을 놓고 한국의 그 8명의 선수들이 토너먼트전을 벌이게 되죠. 네, 그럼 중요한 경기 지금부터 KO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년 농사가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11월 1일 바로 오늘이죠. 일요일 오후 2시 그리고 11월 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월드 챔피언십 진출자 1인을 선발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네, 와일드카드전에서 우승을 한 단 한 명만이 한국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 대표가 결정되는 대로 부산에 가가지고 월드 챔피언십을 치르는 그런 일정입니다. 네, 8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11월 6일부터 7, 8일까지 해서 예, 대한민국 마지막 네 번째 국가대표를 뽑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예, 다 같이 16강의 멋진 대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11월 13일과 14일은 또 부산에서 멋진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월드 챔피언십 경기 방식인데요. 와일드카드전은 8강부터 결승까지 모두 다 오전 3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결승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 역시 오전 3선승제 그리고 결승만 7전 4선승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참가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각각 최강의 4인들이 모여서 16강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예선을 뚫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양궁 같은 느낌인데 똑같이 만점 쏘고도 누가 더 중심에 가깝게 많이 쌓는가를 놓고 승부를 가리게 되는 만큼 한국 이번 월드 챔피언십 와일드카드는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승 상금 4천만 원 예, 굉장히 큰 상금이 걸려 있고요. 윤정우 선수와 권혁우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 그 이후에 단 한 명의 선수를 뽑기 위해서 이 8인이 오늘부터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은 이미 4명의 대표가 다 뽑힌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한국의 선수들끼리 붙게 되죠. 네, 오늘 1경기 경국장도미 선수와 영문목 선수의 경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멋진 선수들 중에 단 한 명밖에 올라가지 못하다는 것이 이래서 양궁에 네, 비유를 해주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올스타라는 느낌의 그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특히 3경기 다시 한번 권사끼리 만났습니다. 이렇게 권남세 선수와 권사이볼트 선수가 그렇죠. 이게 인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둘이 잘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또 둘밖에 없는 권사가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 또 승자가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인 박준희 선수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온라인 이벤트 있습니다. 승부를 예측하라. 블레이드 소울 e스포츠 웹이나 모바일에서 각 경기의 승자를 예측을 하시면 또 선물을 드리고 있죠. 네, 토너먼트 코인 한 개는 기본으로 지급해드리고 승자를 맞추시면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 모은 토너먼트 코인은 경품으로 응모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이벤트도 있는데요. 일찍 와주길 바라. 응원해주길 바라. 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는 관객분들 중에서 저희가 무려 또 새로운 옷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천수련복이고요. 이번 시즌을 통해서 처음 풀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멋진 옷 딱 이 작은 화면으로 봐도 자, 옷이 딱 탐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많은 분들이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저희는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는데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네, 흥분과 긴장이 지금 뒤섞여가지고 복잡한 심정일 것 같지만 그런 거 휘둘리면 안 되고 원래 경기력 그대로 뽑아줘야 돼요. 자, 눈썹 검사 한준호 선수!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눈썹입니다. 네, 한준호 선수 오늘 좀 시작부터 이 앵그리 눈썹 화가 나 있는데요. 이 선수 아무래도 가장 기대해봐야 할 선수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이제 판교에서 있었던 특별전에서 원격을 굉장히 많이 맞았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했을 거예요. 네, 경기를 이길 때도 멋진데 경기를 질 때도 이 한준호 선수는 네, 빛이 납니다. 우유빛깔 한준호 부산 한번 가야겠죠? 자, 그런 만한 실력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다 얼굴인데요. 자, 이수환 선수 도곡동 불도끼로
신나게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을 뜨겁게 만들어줬었죠. 아, 그 이름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실력을 갖고 갈고 닦았을지 하필이면 또 처음 만나는 게 검사 그중에서도 이름을 굉장히 드높이 부는 한준호 선수란 말이죠. 네. 오늘 굉장히 좀 분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도 만나서 경기를 졌었는데 자 과연 예 시청자분들은 이 두 명이 만났을 때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보겠습니다. 96대 4 민심은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시청자 투표가 가장 민심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냉정하죠. 아주. 정말 냉정합니다. 저희는 그러다 8대 2 이렇게 이길 수 있는데 예, 팬분들은 확실하게 한준호 선수의 우위를 예, 점치고 있습니다. 동정표 그런 것도 없는 느낌. 4%면 뭐 거의 가족만 찍은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자, 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블레이드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자, 첫 번째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시죠. 예, 팬분들이 함성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양쪽의 응원이 치열한 가운데 일단 경공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발구르고 네, 역시나 어금복 켜면서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을 끌어오기. 자, 끌어오기와 비영검이 맞부딪힌 상황에서 먼저 공격기를 잡는 건 이수환 선수였는데요. 네, 어금보를 지난 시즌에 비해서 무릎 차이가 상향이 되면서 역사적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제 검사의 막기를 뚫고 들어갈 기술이 그만큼 하나 늘었다라는 건데 그래도 검사가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역사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네, 불구 빠졌고요. 자, 무릎 차기 이후에 이어진 공격기 역시 지금 한준호 선수가 모든 그 저항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하단을 막 번쩍번쩍 하고 있죠. 네, 이럴 때 한번 잡아서 이수환 선수가 그렇죠. 네, 한번 기회 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맞으면 한준호 선수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자, 탈출이 아직까지 20초가 남은 상황. 자, 뒤구르기 하나 돌아왔긴 했지만 이거 가지고 안심할 수는 없고요. 대치 상태에서 발구르기까지 안전하게 깔아놨다. 네. 그러면 일단 어건 모빨 벗겨야지. 서로 바라보면서 인파이팅이 아닌 그래서 툭툭툭 치는 그런 일전이 자 이제 5번 발사 없기 때문에 공격기 한번 제대로 갖고 갈 수 있고 탈출 안 돌아왔어요. 네, 그 전까지 몇 대를 때릴 수 있을까요? 진짜 내려놓고 슬슬 돌아왔다는 거 알죠 이제? 광풍 돌면서 간 봅니다. 네, 여기서 일부러 간을 보면서 탈출이 급하게 쓰지 않네요 역시. 자, 이번엔 반대로 한준호 선수가 공격기에 가져가면서 공격 공주 콤보. 자, 역시 한준호 선수 하지만 아직 탈출 광풍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탠딩으로 섣불리 가져가지 않습니다. 급소배기 위주로 가다가는 이거 역공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공주 콤보 위주로 하면서 툭툭 쳐주는 게 좋은 거죠. 자, 앞차기로 다운 걸었는데 탈출 광풍 빼냈다는 거 굉장히 큰 이득 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수환 선수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 타이밍에 한 번만 또 기회 잡으면 이미 체력적으로도 한준호 선수가 좋아서 자, 오, 아직 탈출 있어요. 탈출 있어요. 괜찮습니다. 탈출에 빠진 이후에 잡아야 하는데 그렇죠. 일단 후방이동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풍 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심리적으로 급하다라는 거예요. 아, 도곡도 불도끼 오랜만에 나왔어. 불도끼 맛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딱 저 태풍 이펙트가 불도끼인데 별다른 이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 네, 계속해서 공중 콤보로 상대방의 템포를 끌어주는 모습. 다시 한번 탈출 광풍 거리 조절하면서 기막히게 빼내고 한준호 선수 지금 마음대로 경기 요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때려놔야 돼요. 자, 불굴 남겨놓을 게 아니라 여기서 좋아요.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대방의 역공을 오히려 불굴로 네,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뒤구르기 놓치지 않고 돌진으로 캐치하면서 공격기 잘 가져가고 있는데 팽팽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간에 최소 시간까지 끝날 때 딜. 자, 마지막까지 데미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면 판정까지 노려볼만 하고요. 네, 판정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빨리 때려놔야죠. 끌어오기. 역사나 검사나 둘 다 체력 회복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남은 생명력이 얼마냐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때리는 모습은 역사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역사가 수비도 그렇고 자, 마지막까지 데미지 누적시키는 움직임. 야, 영모모 이수환 선수. 자, 결과 한번 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누적 데미지로 봐서는 검사가 많은데 역사가 또 한번 몰아칠 때는 확실히 쳤단 말이죠. 역시 역사가 경기를 가져가네요. 좀 많이 때렸네요. 네, 7만 1000의 피해량을 입히면서 지난 시즌에 만났을 때 분명히 고전을 이 한준호 선수에게 했었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략 3만 정도의 그 데미지의 우위를 점한 데에는 아까 그 한 번의 콤보가 제대로 끊김없이 쫙 들어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환한 눈썹만큼 환한 경기력으로 현장을 뜨겁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준호 선수 1세트 경기 자 아쉽게 패배하면서 2세트 경기를 자 기다리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들의 리플레이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보겠습니다. 검사가 물론 공중 콤보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또 급소배기를 앞세운 그런 스탠딩 콤보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번 경기 내내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누적 데미지 면에서 역사에게 밀렸던 것 같습니다. 네, 식종일관 여기서 오, 30연타 이상 넘어갔어요. 여기서 연타 한 방으로 경기를 좀 끝낸 분위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은 데미지 누적시켰죠. 반면에 한준호 선수는 급속에 착착 칠 때가 멋있는데 네. 오늘 경기 보니까 공중 콤보 몇 번 하늘 그냥 올라갔다 내려온 게 다인 것 같거든요. 탈출기를 잘 뽑아낸 건 좋습니다만 스탠딩 콤보까지 쭉 이어가진 못했다라는 점, 이게 좀 아쉽네요. 네, 검타 한준호 선수 검사의 모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멋진 경기 보여주면서 눈썹 휘날리고 아, 또 4% 양쪽에서 또 응원하는 선수가 다른 것 같아요. 네, 4%의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준호 선수를 기대 많이 받는 만큼 여기서 좋은 경기 보여줘야겠죠.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서로 끌어오기 리루의 그 공격을 던지면서 한번 눈치를 봤는데요. 일단 이렇다 할 공격은 안 나왔어요. 네, 저 큰 해바라기 들고 신나게 때려주는 모습이 이전 경기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환영복이 들고 딱 어금발산. 어금발산 염두에 두고 벽을 등지면서 다운 상태 이상 안 당했죠. 네, 자 분쇄 여러 가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피해가 크게 예, 들어가지 못했고요. 자. 태풍 돌면서 계속 붙으며 검사 괴롭습니다. 후방이동 같은 거 사용해서 빠져주고 싶었지만 네. 쿨타임이었고요. 자, 지금 탈출기도 없고 어금발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역사 제대로 뒤에 잡았고 네, 자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찍고! 자, 불꽃 안 사용하나요? 한번 슬퍼서 던져볼 만도 한데요, 이거. 네, 끌어오고 한번 끝까지 다녀봐야죠. 안전하게 피해랑까지 가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지금 침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분하지 않고 무려 37한타 또 꽂아 넣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검사가 다시 한번 고급게 노리지만 뒤 굴러서 딱 멈춘 그 자리가 또 발구르기 자리였어요. 네, 저 다시 한번 고급게 넘겨주죠. 저항사한테 또한 이수환 선수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물론 탈출 남아있지만 반대로 불굴도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사용하기 무섭거든요. 네, 뽑아낼 거 다 뽑아내야 돼요. 탈출을 빼내도 좋은 거죠. 자, 빼내지 못했고 자, 절단으로 막기 뚫고 한번 공격 다시. 오,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검사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태풍 돌면서 다가가죠. 무섭죠. 지금 회피 빠진 거 봤기 때문에 도망가기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불꽃기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캐치 한번 노력봤고요. 불꽃 못 참고 불꽃 썼죠. 여기서 한번 공격해 주면은 역사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준호 선수도 시간이 어리던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3분 중에 벌써 2분 사용했다라는 거, 이렇다 할 공격 한 번 못하고 지금 지나갔어요. 회전백이 저항사한테 들어갔는데도 뭘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어건발산 사용했는데 아, 이거 위드 굉장히 못 봤어요. 네, 무엇보다 살아는 있는데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뭐 지금 드리블 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한준호 선수 의외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어건개백이 드디어 공격기를 잡고 여기서 급소백이 검사하면 이 맛이죠. 이거 길게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뒤구르기라던가 뭘 사용했을 때 캐치 실패. 아, 갑자기 한번 노려봤는데 살짝 늦었죠. 예,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면서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한준호 선수. 아껴놨던 저항기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벗어났고 다시 한번 태풍 돌죠. 네, 발 구르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벌고 있고요. 끌어오기도 잘 맞고 있고 역시 한준호 선수가 페이스를 점점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건 이수환 선수고 자신이 네. 시간을 끌었을 때 손해낼 게 전혀 없어요. 다시 한 피해로 돌진까지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게다가 탈출과 동해 불구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수환 선수는 캐치 깔끔하게 성공해주고 있고 이렇다 할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한준호 선수를 상대로 드리블. 자, 마지막까지 공격에 승처까지 넣어보지만 데미지는 많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최대한 많이 때려놓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피해라 판정 보겠습니다. 물론 스탠딩 콤보가 나오긴 했지만 역사가 좀 꾸준하게 데미지를 그렇죠. 계속 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번 판도 가져가는 모습. 근데 이전 경기처럼 약 한 6, 7만 대까지 검사가 피해량을 못 줬으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중간에 이제 스탠딩 콤보가 나와서 많이 따라간 건 좋았지만 누적 데미지 면에서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발코르기를 깔아놓고 안전하게 자신이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수환 선수의 전략이 빛이 났습니다. 네,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수환 선수가 열세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뒤집고 4%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준호 선수 찍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응원조 어떡하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5판 3선승제라는 거 아직 패패 승승승의 가능성 남아있다라는 거고 슬슬 감 참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궁금해요. 역시 보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이번 경기 보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준호 선수가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준호 선수가 사실 마지막 세트까지 항상 가는 그 승패스 네, 오래 게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네, 불스 토너먼트 오늘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트 스코어가 세트 뭐 경기 속 따져볼 때 유일하게 100경기가 넘어요. 아, 나머지 선수들은 다 두 자리인가요? 네. 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선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정말 이수환 선수의 불도끼 맛은 준비가 되어 있고 왜 내가 4%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한준호 선수 꺾는다면 다음에 있을 승부 예측에서는 좀 직업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부터 훨씬 더 멋진 경기, 좋은 예, 승자 예측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을지 경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트가 되면 안 됩니다, 한준호 선수. 자, 경공전에서 일단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경공전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엔 분위기 좋죠. 그렇죠. 자, 끓연검으로 빠르게 탈출검을 빼냈고 불굴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개 다 빼냈기 때문에 일단 급해서 발굴기 깔았지만 이게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역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발굴기 끝날 타이밍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자, 업데이트된 무릎차기를 했어요. 그렇죠. 무릎차기 한번 맞아주긴 했지만 공격기에 지금 한준호 선수가 제대로 잡았고요. 급소 검사하면 이 콤보죠. 끓연검 이후에 이어지는 급소맥이 여기서 올려매기까지 쫙 나와주고요. 야, 여기서 승천. 자, 뒤구르기 놓치면 안 되고요. 네, 계속 따라가면서 기회 봐야 됩니다. 자, 탈출기 맞고 한번 공격기에 주긴 했지만 여기서 역사 경기 뒤집기까지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데미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수준으로 맞아주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서처럼 경기 길게 바라보면서 끌고 가야죠. 그렇죠. 먼저 공격을 한 선수가 먼저 공격 기술이 쿨타임이 돌아온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검사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태풍 예 돌면서 압박을 시작해내고 나가고 있고요. 굉장히 영리하게 이수환 선수가 후방 이동 사용하는 거 보고 태풍으로 달아붙었는데 그걸 또 기절 주기 싫으니까 어거보호로 잘 버텨냈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승천. 이렇게 되면은 공격기에 다시 한번 네, 탈출각으로 빠졌고 빼냈고요. 근데 여기서 숙제가 불구를 빼내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남은 체력이 얼마 없는 지금 끓연검 이후에 마음이 급하니까 불구를 좀 허무하게 줬는데 네, 끌어오기도 실패했고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역사가 패배하기는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횡이동 잘 저항했어요. 네, 한준호 선수가 진짜 2세트 경기 네,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승천까지 들어온 데미지 굉장히 많이 누적되고요. 야, 얼마 남았어요? 몇 대 맞추면 끝이에요. 일단 좀 더 장기전으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려 하죠. 아, 빌트을 놓치지 않고 오랜데 이 승천으로 마무리. 이게 눈썹 검사죠. 슬로우 스타터 1경기는 상대방 전투력 집중했다 봅니다. 항상 보는 사람의 마음을 쫄깃하게 만드는 이대로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기적처럼 역전을 가져가는 한준호 선수의 스타일이 제대로 나온 경기였죠. 일단 5경기는 갑니다. 자, 그렇죠. 5경기까지는 끌고 가는 게 역시 한준호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자, 역시 승리는 패패 승승승으로
멋지게 이겨내야죠. 시작부터 패패슥슥 나오면 이거 다 뒤에 있는 사람 그 선수들이 굉장히 또 부담되거든요. 네, 반면에 이수환 선수는 마지막 세트 긴장되는 경기 전에 4세트에서 끝내야 됩니다. 이번 경기는 예, 한준호 선수의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얻은 교훈은 역시 검사는 동공자에서 이득을 한번 봐야 이후의 경기를 풀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동성 동공자에서 상대방이 탈출이라던가 불굴 같은 거 빼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공격기 스탠딩 상태에 쓸 수 있는 상태 이상기를 앞세워서 다 빼내고 공격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역시 언제나 검사는 동공전에서 예, 한번 먼저 찍어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상대방의 탈출기를 하나하나 빠르게 빼놓으니까 경기가 이런 식으로 퍼펙트 체력이 풀입니다. 풀 선수 필승이라는 단어에 딱 어울리는 검사요. 네, 정말 귀여운 환한 눈썹의 눈썹 황제. 자,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 눈썹 검사 한준호 선수가 과연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이수환 선수는 이번에 끝내버려야죠. 4%의 기적 보여줘야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이기면 이기는 상황에서 두 번의 패배를 더 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굴욕이거든요. 자, 과연 부산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그 꿈을 이어나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예,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무대입니다. 외나무로 다리에서 싸우는 거죠. 지면 끝입니다. 토너먼트의 참재미고 지금 여기 벼랑 끝에 몰린 건 사실은 한준호 선수예요. 네, 한준호 선수가 이 벼랑 끝에서 수많은 경기를 겪은 베테랑입니다. 자, 아이고. 네, 참 비슷하게 좀 네, 눈썹이 굉장히 많이 닮았죠. 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한준호 선수는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가야겠죠. 4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수환 선수는 여기서 끝내고 싶을 거고요. 그렇죠. 자, 발 구르고 적극적인 선 그 공격전을 펼치기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발 구르기 깔고 서로 정확히 돌리면서 눈치 보고 있어요. 네, 끌어오기를 막고 비어검으로 굉장히 오래 참았는데 네. 아, 이거 실수였어. 탈출기 쓰려고 했는데 마돌배기가 나갔다라는 거. 네. 이런 실수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경기. 조금 일찍 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오! 탈출기와 불구를 모두 빼냈기 때문에 지금 한준호 선수 공격 굉장히 편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분위기 보면서 다시 한번 상태 이상을 빠뜨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후방 이동 없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태풍 썼는데 이번에 영리하게 1-3으로 거리 벌리지만 또 쫓아가는 이수환 선수. 네, 이수환 선수 시간을 탈출 방법까지 약간 좀 벌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한준호 위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요. 탈출이 없습니다. 4초. 그거 알고 발도 굴어놓으면서 또 기회 보고 있습니다, 이수환 선수. 자,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누적 데미지 면에서는 역사가 지금 이득을 봤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져 한준호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자, 탈출 광풍 견장에서 횡이동 돌았는데 결국은 상대방에게 허용했죠. 탈출이. 네, 불굴 다시 돌아와서 위기에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이수환 선수. 아, 한준호 선수 지금 공격이 매섭지가 못해요. 그동안 봐도 눈썹 검사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부터 마돌배기에서 이어지는 공격. 자, 여기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끝장을 내야 될 텐데. 네, 마돌배기 다시 한번 약간 모자라. 약간 모자라고 캐치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약간 모자라. 약간 모자라. 약간 모자라요. 한 방. 자, 캐치 네. 실수 없이 앞차기 넣은 것까진 좋았고요. 어그한보 넣으면서 체력 회복 깔끔하게. 오. 그리고 눈치 보는데 후방이도 함부로 사용하면은 태풍 다시 한번 날아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 경국장검의 한준호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내력이 없는 역사가 불안한데요. 역사 내력 지금 굉장히 회복했죠. 네, 3-1로 4%의 기적 아니면 자, 방어불가 절단을 한번 더 눈치 보고 후방 이동 사용해라 이거죠. 거리 벌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눈치 봅니다. 공중 콤보. 네. 여기서 오연백에 이어서 바로 공중 콤보 해주면서 자, 뒤구르기 사용하고 캐치의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검사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벤처 반드시 다 왔어요. 승천에어 마무리. 마무리. 자, 폭검정의 승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역시 5세트의 사나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슬로우 스타터. 설마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준호 선수에 대해 스타일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항상 끝까지 가거든요, 이 선수. 근데 예전 징크스를 보면요, 끝까지 갔는데
짓는 연기가 조금 더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그런 층끝을 깨버리면서 이제는 승리까지 가져가는 한준호 선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멋진 경기, 정말 불굴의 의지를 한준호 선수가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마지막 세트까지 이기면서 역습을 해낼 수 있을지, 두 선수 모두 다 한 세트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사실 1세트와 2세트를 보았을 때 검사가 좀 실수인 듯한 부분이 좀 보였거든요. 캐치 부분에서 검사가 실수가 있다는 거, 물론 다양한 상태 이상기를 앞서서 공격을 이어갈 수 있지만 캐치에 실수가 있는 순간부터 검사는 이렇다 할 한방기가 없는 좀 아쉬운 캐릭터가 돼버리는데, 3세트와 4세트에서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간 거고 5세트에서도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줘야 돼요. 네, 정말 신기한 선수입니다. 1세트 경기 그냥 졌죠, 사실. 그렇죠. 2세트 경기 계속 얻어맞다가 끝날 때쯤에 발끈했지만 졌어요. 네, 3세트 경기부터 계속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5세트에서는 얼마나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4%의 팬분들만이 이소환 선수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이겨야죠. 네, 고인도를 만들 거야. 굉장히 유명하죠. 네. 자, 예쁜 또 치어표까지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자, 이런 응원의 힘입어 자, 멋진 경기를 선수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세트에서 한 명의 탈락자와 한 명의 진출자가 결정이 됩니다. 경기 재미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소환 선수는 지금 입안이 바짝바짝 마를 거예요. 이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쫓겨왔거든요. 2대0으로 이기다가 쫓기게 되면 사실 정신 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쫓기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마음이 좀 더 편해요. 네, 비영검 불굴 바로 대응했죠. 자, 불굴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이득 못 봤다라는 거 굉장히 아쉽죠. 끌려오자마자 불굴을 켰는데 글쎄요. 이거 굉장히 크게 손해봤고, 자, 태풍 염두에 두고 계속 거리 벌리면서 일단 눈치 봅니다. 역사 좀 내력 없죠? 네. 그대로 마음 편하게 광풍이니 뭐니 신경 쓸 거 없이 오염백이 막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신나게 탈출광폭 빼놨고, 자,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풀에 놀라서 탈출광폭 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지금 아, 여기서 돌아서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거 짧게 끝낼 콤보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공중 콤보 한 번 더 가져가고, 이 공중 콤보 치는 긴 연출 동안에도 쿨타임은 돌아오고 있어요. 앞차기. 아, 하지만 재빠르게 일단 거리 벌리면서 도망가죠. 네, 다시 한번 저항기를 통해서 겨우 버티는데 끌어오기나 이런 것들이 성공이 못하고 있어요. 자, 회심의 무릎차기까지도 이렇게 빗나간 상황이라면 검사가 경기 가져가게 될 심상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내딸꾹꾹 콤보가 안 나오고 있고 지진도 계속해서 계속 이후에 공중콤보 다시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승천. 자, 탈출과 불굴 모두 돌아왔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경기는 한준 선수가 경기 가져가기 편해요. 네, 거의 완벽한 경기를 해주면서 남은 체력 자신의 100%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승천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검사 한준호, 눈썹 검사. 그냥 편하게 이겨내는 내 거를 이렇게 꼭 힘들게. 아니 왜, 굳이 왜 항상 또 첫 번째 경기 볼 땐요, 아니 경기력이 왜 이러지, 2세트 경기 볼 때도 눈썹 검사 어디 갔지, 그렇죠, 이랬었거든요. 야, 무대 적응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확실한 실력으로 보답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부담감이 약간 좀 짓눌려 있었던, 억눌려 있었던 그런 경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팬분들에게 하트까지 그려주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이제 이소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글쎄요, 1세트와 2세트에 이어서 그렇게 나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몰리면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탈출이라던가 저항기를 좀 허무하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거든요. 네, 한준호 선수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너무 기쁘죠 지금. 예, 111세트 경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예, 오늘도 풀세트 꽉 채워졌고, 네, 이번 경기는 체력이 역시나 퍼펙트, 자, 완벽한 경기로. 네, 이소환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한준호 선수, 아, 11월 1일에 어울리는 111경기. 그렇네요. 마침 또 그게 맞아떨어졌네요. 111경기째인데 본인이 이겼어요. 굉장히 기쁜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분들을 향해서 하트 그렸던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 정말 기뻐하는 표정. 네, 참 이 승리를 스스로 자축하면서, 아, 이제 눈썹 요정이라고요?
네. 정말 많은 패러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저도 이제 유부남인 줄 저희 와이프 한준호 선수 보면서 막 귀엽다 그러는데 자 여성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부럽네요. 저도 정말 저런 인기 한번 얻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한준호 선수 나의 눈썹은 영혼이다까지 수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자 본인의 실력을 보여줬고. 동욱도 불독기 맛을 1, 2경기에서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3, 4, 5경기에서는 예,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터지지 못했습니다. 네, 4%의 기적이 아쉽게 좀 무산됐지만 또 다음에 더 뭐 좋은 모습으로 나와주겠죠. 네, 와일드카드전 이제 8강 2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성진 선수, 자 백전 노장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틴트 암살자, 김경우 선수. 네, 김경우 선수도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들 중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진출과 탈락의 희비가 엇갈릴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15 월드 챔피언십 한국 와일드카드전 8강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와일드카드전 4강 첫 진출자가 나오는데 네. 경국 잠금이 한준호 선수 눈썹 검사가 해냈네요.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준호 선수라는 그 말이 딱 맞아떨어질 정도로 정말 귀신같이 5세트까지 끌고 네. 가는 그런 모습. 일부러 경기를 재밌게 만드는 건가요? 아 설마니 그럴 리는 없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선수예요. 또 신기합니다. 네 게다가 기분 좋은 징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5세트 마지막까지 가지만 경기를 치는 이런 기분 나쁜 징크스를 본인의 힘으로 깨내면서 자 멋지게 경기를 잡아낸 한준호 선수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선수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 두 명의 선수들 역시 이번 대회에 정말 많은 것에 걸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인데요. 역사하면 딱 떠오르는 최성진 선수 그리고 암살자로서의 그 또 독특한 틴트라는 그 별명을 남긴 김경우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틴트를 또 바르고 왔을지 지금부터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우일비 선수, 롤리폴리 선수 두 명 모두 너무나 유명한 선수들인데요. 자 이번 경기 어떤 선수가 더 많은, 더 좋은 준비를 해왔을까요? 역사하면 역시 최성진 선수죠. 거의 뭐 살아있는 역사, 막 박물관, 화석 이런 느낌입니다. 아 생긴 것도 역사 같아요. 듬직하죠. 예, 듬직하고 막 여성들이 막 살아날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 선수 연습벌레, 예, 막 랭킹 막 게임한 수를 보면 천 게임이 넘어가는. 엄청난 이 노력합니다. 매 시즌마다 정말 열심히 게임하기로 유명한 선수고 연습 그 외에도 또 연습을 한다라는 게 정말 경악할 정도죠. 네, 나이가 많아지면 연습량이 줄어드는 선수들을 많이 봤었는데 자, 이 선수는 다릅니다. 자, 틴트 암살자! 오! 오늘 약해요. 오늘도 약한데 뭔가 이 얇은, 얇은 입술을 뭔가 아주 또 매력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자, 아이데스 소속의 김경우 선수 시즌1 8위, 시즌2 9위 뭔가 좀 항상 8강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런 벽을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암살자 최초로 8강에 진출했던 선수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리그에서요. 그리고 요즘의 성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서로 할만한 그런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암살자 하면 박진우 선수가 먼저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죠 완전 대세였죠. 네 완전 대세였기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암살자는 역시 김경호 본인이 가장 이 온게임의 무대에서도 불소 토너먼트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얼굴을 많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묻혔다라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히고 싶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나 역사의 팬분들이 많은데 자 부산의 역사도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틴트 롤리폴리 자 남성분들 역시도 이 틴트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경우 선수 자 멋진 입술만큼이나 더 멋진 경기력으로 역시 프로게이머는 승리해야 되는 거죠. 표정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그 마음의 동의가 없다라면 평상시에 그 실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네, 참 이 불소 토너먼트는 중계하면서 항상 느끼지만
여성 팬분들의 비율이 이보다도 높은 e스포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황금 비율인데 네. 역시나 여성 팬분들이 김영호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정우영, 최성진 선수의 팬이 또 은근 안 많습니다. 예. 자, 남성 팬들, 여성 팬들 가릴 것 없이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경기력으로 예,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 최성진 선수인데요. 자, 두 명의 선수는 자, 곧 있으면 경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긴장이 되나 본데요. 네, 지금 표정에는 잘 안 드러나지만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러기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집중하는 표정인데 화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네, 최성진 선수는 화난 게 아닌데요. 하지만 자, 또 은근 부드러운 면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경호 선수, 이 선수 뭔가 좀 아쉬웠었던 점들을 자, 이번 경기에서는 한번 털어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선수들이 좀 긴장이 많이 되는지 또 아, 네. 준비할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팅이 좀 걸린다라고 하면 또 저희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뭐 준비된 거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아, 없나요? 네, 준비된 게 없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라뇨. 아, 근데 이제 최성진 선수가 좀 의외로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유가 또 특이한 게 좀 네. 듬직하다 이런 이유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지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좀 시크한데 좀 지적인 이미지인데 막 도끼 들고 찍으니까. 네네. 그 매력에 외유내강이라고 하는데 외강내유한 그런 성격. 네, 맞습니다. 또 잘생겼잖아요. 네, 갯모애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또 불소 팀에서도 이 카툰 만들었었잖아요. 네. 예, 그 경기에서도 화난 게 아닌데. 예? 그냥 집중하는 표정일 뿐인데. 네. 지금도 그냥 경기를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다들 뭔가 화난 것 같다. 예. 이런 얘기를. 예, 좀 인상 지금 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지금 인상을 정말 너무 편안한 표정인 거예요. 그렇죠. 아, 믿기 근데 어렵겠지만 편안한 인상입니다. 네, 편안하게 경기를 기다리면서 자, 많은 팬분들이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최성진 선수도 지난번 대회에서도 보면요. 거의 4강에서 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가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걷지 못해서 결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아쉽게도 거의 다 갔다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정말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틴트남. 아, 그렇죠. 네, 틴트남. 전 이 컷만 나오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입술만 맞습니다. 보고도. 제가 남자 입술을 절대 기억을 못하는데요. 네. 자, 이 선수 입술만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네. 이제 경기 준비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무희비 선수와 롤리폴리 선수! 롤리폴리 선수와 정무희비 선수의 과연 첫 번째 세트의 승자는 어떤 선수가 될지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역사 화이팅! 틴트 화이팅! 심지어 이제 클래스 명도 아니고 그냥 틴트입니다. 자, 틴트 그 자체니까요. 자, 은신 연막으로부터 안전하게 경공전 시작하는 김용호 선수. 네, 그림자 비수. 자, 둔줄 심어놓고 일단 보험 들고 시작합니다. 언제나 이 두 명이 만났을 때도 롤리폴리 선수가 시간 최대한 잘 끌면서 경기 이겼었거든요. 자, 얼음 지뢰로 얼려놓고 여기서 캐치 한번 해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은데요. 후방에서 일단 잠이 들어가겠죠. 네, 캐치 준비 긴장하면 안 됩니다, 롤리폴리 선수. 자, 섣불리 다가갔다가 은신 벗겨지면 아까우니까 그냥 그림자 배기로 한번 노린 것 같아요. 네, 툭툭 치면서 둥지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자, 무형복까지 그리고 자, 불골이 있는데도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김경호 선수. 암살자가 한번 잘못 걸리면은 뼈도 못 추리기 때문에 일단 간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네, 본인이 은신도 있고 탈출기가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치고 빠지는 모습 아주 멋집니다. 자, 둔주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은신 탈출이 남아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기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편안하지 못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처럼 계속 괴롭혀줘야 되고 암살자 탈출기 맞은 이에 가르기, 척추 찌르기, 요 콤보는 정말 누구도 못 피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시간 벌다 보면 둔주해질 오는 거고요. 은신 들어가고 경기를 지배하는데요, 롤리폴리 선수.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기회 한번 잡으면 모르는 게 역사전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 심한 고민이 될 것인지 최성진 선수가 한방 들어가서 강하게 쳐야죠. 내다 꽂고. 자, 여기서 캐치 성공하자마자 딱 보고 둔주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은신이 없기 때문에, 탈출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기회 준다. 네, 그러면 데미지 확실하게 누적시킬 수 있고요. 다행히도
광풍으로 일단 한번 버텼어요. 네, 그리고 역사 언제나 이 두 가지만 빼면 되는 겁니다. 둔주에지 은신 다 빠졌고 한 번만 더 잡으면 주 은신을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가는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역시 백전노자답습니다. 와, 이걸 또 얼음 빙결지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 잡기. 아니 이번에는 은신. 네, 들어가서 피해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릎창이 들어가고요.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죠. 네, 은신 저까지 신나게 때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내다꽂기 하고 둔주 얻기 때문에 탈출기로 바로 나오죠. 내다꽂기하고 파괴연타만 해도 지금 굉장히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직 뭐 불굴도 남아있고. 자, 여기서 태풍 같은 것들로 한번 눈치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분쇄 상대의 명치에 아주 세게 들어갔습니다. 자, 뒤구르기 캐치는 실패했습니다만 계속 구석에 몰아붙이고 쫓아가는 건 역사예요. 예, 역시 그림자. 아, 나무린 날리기. 오, 아껴놨던 불굴 여기서 한번 빙결제 이렇게 나무로 마무리. 자, 상대방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는 최성진 선수. 역시 예, 경험하는 선수답게 연습벌레답게 이번 경기에서도 빙결지를 맞을 때는 그래도 막 표정이 변화가 좀 생겼었는데 아주 침착하게 이겨냈습니다. 아, 김용 선수가 빙결지를 선택한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어진 연계기가 그림자배기라던가 잠입 이후에 척추찌르기 같은 것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따내지 못했어요. 네, 이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김경호 선수는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긴장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최성진 선수는 자 위기 상황에서도 이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한 모습 역시 역사 그 자체입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가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탈출기나 불굴을 유도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거리만 두고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네, 최성진 선수가 진짜 본인같이 좀 귀여운 고양이 앞발처럼 그렇죠. 네, 저기 역사 무기로 신나게 때려주면서 이번 경기 결국 잡아냈네요. 물론 역사도 데미지를 누적으로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게 되면은 암살자가 생명력이 상대로 적고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격하륜으로 위로 날려버리면서 바로 나락으로 자 경기를 끝내버릴 텐데요. 역사가 치면 모든 게 다 뼈맞는 거죠. 그렇죠. 저 큰 도끼로 왔는데 뭐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최성진 선수가 이 기회를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분위기 굳혀야겠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최성진 선수 이 좋은 분위기를 시작은 일단 얻어맞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은신 연막 깔고 시작하는 김경호 선수인데 은신 연막 이후에 좀 이렇다 할 공격은 안 나오고 있어요. 경기 스타일이 박지민 선수의 좀 폭발적인 공격 위주보다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합니다. 자, 빙결지에 깔아놓고 위협하면서 탈출기 뽑아내는 그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태풍으로 그냥 휘몰아쳐서 집어 삼킬 기세입니다. 자, 탈출기 쓰는 거 보자마자 격돌로 저항해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죠. 네. 이렇게 되면 둔주 심어놨는데 이거 안 사용할 재간이 없죠. 그래야죠. 둔주 빠졌으니까 뭐 무릎 차고 뭐 기회 한번 잡으면 또 좋은 거죠. 시간 봅니다. 자, 은신 돌아오기 전에 탈출기 돌아오기 전에 한번 공격 확실하게 하고 싶을 거고요. 김경호 선수. 지금 잠입 앞인지 뒤인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거. 자, 약간의 시간을 한 10초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더 벌어야 하는 롤리폴리 선수인데 쫓아가고 있죠. 반대로 최성진 선수는 지금 굉장히 뭐 안전하죠. 뭐 불굴도 있겠다, 탈출광풍도 있겠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일단 위협을 가할 수 있어요. 자, 또 내력을 회복하면서 기회를 엿봐야 하는데 역시 김영호 선수가 참 잘 도망다닙니다. 툭툭 치면서 암살자답게 해야죠. 자, 나뭇잎 날리기 슬슬 견제하면서 열화륜, 그렇죠, 언제 돌지 선택해줘야 되고요. 네, 이번 턴엔 지뢰를 잘 막아줬고. 자, 절단이 빗나간 건 좋습니다. 여기서 암살자 경고 공격 효과 제대로 잡아야 되고요. 네, 탈출광풍 없으면 프리딜이죠, 프리딜. 자, 불굴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불굴 슬슬 염두에 둬야죠. 참으면 참다 죽습니다. 자, 불굴 함부로 사용하는 순간 자신이 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성진 선수도 아껴놓고 싶을 거예요. 썼어요. 자, 그래서 넉백 강했지만 벽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못 봤고요.
네, 쫓아가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도망다니죠. 자, 이렇게 되면 정무용 선수 생명이 없거든요. 마지막은 뇌였고 뭐 독이 잘 발라져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자, 그만 필강을 정확하게 보는 암살자, 틴트 암살자 김경호 선수 1대1 균형을 확실하게 맞춰주네요. 계속 붙어서 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는 암살자가 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리를 벌리고 치고 빠지는 전술을 계속 사용해줘야 됩니다. 네, 판정까지 보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암살자 그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면 승부하면 암살자 아니죠. 네, 이미 그렇게 되면 게임을 지겠다라는 것과 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정무예비 선수와 롤리폴리 선수는 각각 한 세트씩 주고받으면서 아주 치열한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승기를 자신의 것으로 가져올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3세트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겠네요. 자, 두 명의 2세트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날리기 그리고 여기서 스탠리 콤보 아주 제대로 잡았죠. 우선 심장 찌르기라던가 평타 안개배기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면서 데미지 충분히 누적시켜줬고 이렇게 되면 생명력 없는 역사가 심리적으로 조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격기에 잡으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무 오토박도 뭐 적절하게 사용 잘해주고 불굴 없으니까 자, 약 올리듯이 뒤로 빠져주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었던 김경호 선수. 자, 이렇게 2세트 경기는 큰 피해 받지 않고 자, 무난하게 4격포로 아주 멋지게 마무리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야, 이제 김경호 선수 살아나네요. 네, 1세트에서도 물론 이런 스타일 나왔었지만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서 한번 기회를 내주는 바람에 졌던 거고 2세트에서 좀 더 원하는 대로 경기 굴러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틴트 찌르기. 자, 어떤 찌르기가 틴트 찌르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암살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기 준비됐습니다. 3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그림자 미수부터 심어놓고 시작하는 김용호 선수. 이렇게 되면 등 뒤에 그림자 밝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광풍이라던가 열화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빙결지뢰로 자, 시간 벌면서 기회를 다시 한번 포착을 하고 있는 롤리폴리 김용호 선수입니다. 자, 이 정도면 잠입 예상했고요. 일단 공중 콤보로 탈출기 사용할 수 없게 한번 데미지 누적시켜 봅니다. 네, 자, 뭐 길게 콤보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툭툭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끌어오기 같은 것들 저항기 사용해서 연하남으로 잘 버텨내줬고요. 네, 잘 치고 잘 빠지고 치고 빠지기 암살자의 기본 덕목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뭇잎 날리기 남아있어 하면서 계속 심리적 압박 줘야 되고요. 은사 넘어진 다음에 하지만 그림자 베기 실패. 이거 조금 뼈 아프네요. 네. 자, 그렇죠. 그래도 볕집 인형을 건드렸다라는 건 이건 큰 실수죠. 네, 탈출 빠졌으니까 신나게 때릴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거 볕집 인형 건드리면 암살자 내력 차고 은신 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절까지. 네. 아, 그래도 은신을 아끼면서 예, 불굴에 좀 버텨주고 있는 김경호 선수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나뭇잎 날리기까지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은신. 자, 여기서 생명력 아직 양쪽 다 여유 있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쫓아갈 수 있거든요. 네, 연하나무 저항하면서 다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편하게 무릎차기로 일단 다가갔습니다만 잘 저항했어요. 네, 탈출과 보호 있는데 어디나 불군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은신도 둔주해진도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아껴놨던 은신 연막 깔고 시간 벌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네, 은신까지 8초. 자, 체력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김경호 선수. 자, 빙결지를 터치면서 정말 완벽하게 시간 버는 플레이. 이렇게 되면 은신 돌아왔죠. 야, 이 정말 다시 한번 심장 찌르기 끝이 성공했고요. 탈출기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역사를 밥으로 만든 이런 플레이. 자, 탈출기로 벗어나는 자, 플레이가 될 거고요. 자, 급하게 은신. 나뭇잎 날리기부터 이어지는 콤보에 예상했죠 이거. 하지만 역할은 실패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성공했어요. 그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분주해진이 아쉽게 약간 좀 모자랄 때 자, 이렇게 끌어오기 성공하면서 역시 역사는 한 방이다
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탈출기 사이에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날카로움이 정무용기 선수다운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플레이였어요. 네, 냉동 역사 몇 번 얼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은 선수고요. 표정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얼릴 때 아주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에서는 역시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성민 선수죠. 자, 3세트 경기 하이라이트. 여기서 벽지 인형을 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큰 실수기 때문에 생각을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뭐 이 정도 데미지면 뭐 경기 뭐 할 말 안 나죠. 사실상 주도권을 아예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빈결지대까지 깔아놓은 거 확인하고 오히려 불굴 켜고 여기서 확실하게 역공을 가하면서 데미지 많이 따라갔고 네, 중간중간에 공세 타이밍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그 결과 이렇게 몇 개 맞으니까 체력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체력전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 체력이 높은 역사 그리고 심지어 철벽으로 생명력까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역사는 마음이 편해요. 네, 틴트를 아주 부셔버렸던 네 진정한 불꽃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역사의 힘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네요. 방금 틴트를 들었던 분이 설마 남성분은 아니겠죠?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우, 예, 틴트.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만 요즘에 입술이 바짝 트는 거 보니까 한 번씩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틴트남. 저희 대회는 오디션 프로가 아닙니다. 지면 다시 한번 기회 주는 그런 기회 없습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집에 가야 되는 거고 여기 8강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자, 경기 준비됐는데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4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많은 분들의 응원에 보답을 할 수 있을까요? 롤리폴리 김영호 선수. 자, 시작은 어김없이 20년 막 깔고 그림잡이수 심어놓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기분 좋죠, 이렇게 되면. 네. 자, 공격을 하려고 다가온 적에게 빈결진에 넣고 등 뒤를 잡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눈치 봅니다. 그리고 탈출광폼도 빼냈고 동나방으로 발구르기 시간이 저렇게 흘러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 암살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주요 방어기술을 빼내면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 공중 콤보 한번 가져가려는 움직임. 땅거미가 아니고 이번에는 공중에 있을 때 거미줄을 사용했어요. 네. 자, 스페이스 한 대씩 툭툭 쳐주면서 다시 한번 간을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 자, 등 뒤에서 공격을 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일단 후방이동 사용했는데 정말 좋다미 있고 다시 한번 벽지민영 건드렸다. 이거는 좀 크죠? 네, 내려 가득 채워준 올리폴리 선수. 자, 시한폭탄 남아있기 때문에 공중. 다시 한번. 쭉! 가져가죠. 공중콤보로 자 독터치면서 내격보로 데미지 한번 크게 주고 아직 공격기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가져가는 플레이 김용호 선수 이번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번 경기만큼은 다시 한번 침착한 모습으로 불굴 빼냈고요. 자, 심장 찌르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공격 안 하고 눈치 보다가 나무통을 딱 돌렸는데 거기에 불굴 켠 다음에 경로로 건드려줬어요. 이거는 지금 김용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완벽한 한복싱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자, 한 번 더 한 세트 더 쫓아가야 되는데요, 김영호 선수. 자, 여기서 방어 불가가 된 암살짝이 어떻게 공격을 넣을지. 자, 탈출이 못 참고 나가죠, 바로. 네, 되게 다 빠졌습니다, 이제 김영호 선수도. 한번 잡히면 정말 위험하죠. 심지어 은신연막까지도 없기 때문에 지금 공격 기회를 잡는다. 그렇다면 탈출광풍이 있는 정무유미 선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무서워요. 네, 10초 안에 한번 기회를 그렇죠. 잡아야 됩니다, 지금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만 재지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해요. 무섭습니다. 네. 치고 빠지고만 해야지 이럴 때는 빈결진에 이렇게 또 있는 못 봤어. 자, 이렇게 되면 역사 제대로 기회 잡았거든요. 허파킬로 두 개골을 쪼개버리는 플레이. 이런 게 역사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역사를 응원하고 역사의 팬이 많은 거 아닙니까. 한번 제대로 걸렸다 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네, 발승마신으로 이 박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직업은 정말 이 역사입니다. 도끼로 장작 패듯이 막 때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네, 야, 이별 따위 없다. 역시 역사가 이기면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 예, 틴트 암살자 김경은 선수 아쉽게도 언제나 모든 대회에서 8강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무영 선수 정말 암살자 만나가지고 자신의 기량 아직 살아있다는 거 제대로 보여줬고 4강에 진출 성공하면서 국가대표가 될 가능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네, 또 4강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역사가 되면서 언제나 역사의 팬분들은 이 최성진 선수만 믿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진 경기력, 꾸준한 연습벌레, 그 연습벌레다운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콤보를 넣었던 김경호 선수이기는 하지만 뭔가 살짝 아쉽긴 했었고요. 네, 빈결지레가 중간중간 좀 잘 받아쳤어요, 최성진 선수가. 네, 그 초반 분위기는 사실 좋았었는데 역사화 할 때는 끝까지 잘 참고 잘 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서 내격포 쓰는 거 보자마자 저는 태포로 밀어내고 콤보 제대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생명력 적은 암살자로서는 버티기 힘들죠. 네, 격파 몇 대 맞다 보면요 정신이 그냥 그대로 혼미해지고 예, 그 사이 경기는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희망 틴트를 부셔버렸던 네, 정모유비 선수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국가대표의 불씨를 활활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일드카드전 2경기에서 역사가 올라갔고요. 와일드카드전 8강 3경기는 권사 대 권사입니다. 이 눈물 나는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누가 올라가도 좀 슬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둘밖에 없는 권사가 어쩜 이리도 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한 건 둘 중에 한 명이 올라가니까요. 자, 두 명의 권사의 대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 2015 월드 챔피언십 한국 와일드카드전 8강 경기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4강 진출자가 결정이 됐고 두 명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1세트와 2세트에서 한준호 선수와 최성진 선수죠. 정무유비 선수가 각각 승리를 거뒀는데 이 둘이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역사를 잡고 또다시 역사를 만나는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원래 역사 킬러로 유명했던 선수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역사만 잡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게 기분 좋은 대진이 될지 아니면 정무유비 선수가 더 멋진 경기력으로 이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권사 대 권사의 대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둘이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정말 뜨거운 승부 예측이 됩니다. 네, 지난번 경기에서 이 두 명이 만났을 때도 오전제 끝까지 가는 명승부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 경기에서는 권사인 볼트가 이겼었습니다. 자, 과연 경기를 준비하는 두 선수는 어떤 얼굴로 이번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경기를 준비하는 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가 올라가더라도 권사의 팬분들은 좀 슬플 것 같은데 반면에 권사가 100%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자, 4강까지 적어도 한 명의 권사는 올라가는 거고 조금 늦게 등장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긴 김영주 선수. 네, 자, 권사인 볼트 선수는 과거고 내가 현재다. 자,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 최근 경기에서 둘이 만났을 때는 이게 웬걸. 마지막 세트에서 역전당하고 경기 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칼날을 갈고 나왔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암살자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권사도 또 틈틈이 연습했을 것 같거든요. 네, 월랑이 재능 있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아야겠죠. 자, 권사의 아버지 권사인 볼트 강동희 선수입니다. 누군가 권사가 대회에 나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고 정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으면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는 강덕인 선수죠. 사실 저도 이 블레이드 앤 소울 경기를 보면서 이 강덕인 선수의 경기를 보고 야, 매력있다, 가장 멋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었어요. 권사가 또 보는 매력이 있고 그렇죠, 권사끼리 지금 집안 싸움 난 겁니다 이거 지금. 자, 집안 싸움. 자, 많은 팬분들은 이렇게 이것이 바로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동인 선수가 공식대회에서 좀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이 판정에 좀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쳤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또 승부는 모르는 거예요. 네, 자존심 좀 상하죠 강동인 선수. 이렇게 또 호락호락 질 선수 아니거든요. 자, 강동인 선수 원조 네, 가장 먼저 또 불쏘 토너먼트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던 선수답게 이번 경기 다시 한번 승자의 식을 뒤집기 위해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 준비 끝났는데요.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이겨도 권사의 팬분들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최강의 권사가 결정이 됩니다. 자, 공중에서부터 다리 걸기를 통한 신경전이 지금 심상치 않고요. 이야, 바로 분권 캐치에서 이어지는 과감한 공격. 네, 빨리 빼라, 빨리 빼라 이거죠. 그렇죠. 자, 어설프게 뺄 때 안 빼다 보니까 반피만 잡고 찾았어요. 두지 발산 걸어놓고 이렇게 되면 대충이 없거든요. 끝났어요. 이건 거의 끝난 분위기에요. 아니 한방 찍기? 한방 찍고 찍은 이거를. 캐치할 기술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두지 발산 데미지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거. 네, 진짜 이거 한 방에 100%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녹시 나가는 그런 공격. 자, 두지 발산 다시 한번 되로 주고 말로 넣는 발표입니다. 끝날 때 끝내지 못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 이걸 보여줬습니다. 권남세 조금의 생명력이라도 남겨주면 난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지는. 네. 이거거든요. 뛰어치기 뒤로 가볍게 피한 다음에 상대방이 마무리 못했던 것을 본인이 마무리로 돌려주면서 경기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물론 뒤구르기를 통해서 뛰어치기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알고는 있었을 테지만 그거를 캐치할 만한 기술이 딱히 없는 거를 생각하고 아마 좀 더 장기전을 보고 간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이 두 명이 만날 때는요 한 끗 차이입니다. 이 한 끗 차이를 통해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작은 김영 선수가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번 공격기에 줬을 때 승용과 계속 눈치 보죠. 탈출기 감안하면서 횡이동으로 저항 붙여놓고 공중 공격하다가 여기서 한번 공격기에 제대로 잡았거든요. 네, 그리고 남은 체력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한번 걸리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가볍게 잡아냈죠. 주지 발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팽이가 들어간다는 건 최소 50% 이상 생명력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주 정말 박빙의 승부. 서로 치고 치고 때리고 맞고 서로 돌려주면서 아주 귀엽고 멋지고 터프한 그런 경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권남세 선수가 지난번 둘이 만났을 때도요 시작 분위기 잡고 나서 역전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그때의 경기에서의 방심처럼 그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아하면 안 됩니다. 자, 경기 준비됐는데요 이런 분위기 그대로 굳혀질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1대1 경기 타이를 돌릴지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권사 탑은 젖어! 이러면서 이 김영 선수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네, 물론 첫 세트를 따낸 건 김영주 선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그렇죠. 거의 반피 또 깎아냈고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탈출! 정확하게 타이밍 읽어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권사 강동인 선수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네, 기가 막히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주 콤보! 그리고 탈출기가 없는 김영주 선수를 상대로 상태 이상 한 번만 더 넣을 수 있다라면 경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권. 그래서 권무에 오히려 본인이 당했어요. 산사태까지 계속 맞아야죠. 자, 강동인 선수 지금 막심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승부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중으로 올리면서 계속 때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지 발산이 아니고 얼음꽃을 붙여놓고 환기파동 붙여놓고 공중 콤보 한번 가져갔는데요. 아, 이렇게 강동인 선수 고개를 깜빡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언제나 이 체력이 1%만 남았는데 그 깜빡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탈출이 있는 거 알고도 과감하게 자, 이걸로 끝낼 수 없다는 거 알았을까요? 김영주 선수 일단 한번 참아봅니다. 자, 탈출 심리전. 자, 이 다음 저항하면서 여기 저 권사의 볼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심리전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공중 찍기로 끝날 수 있고 안 끝날 수 있어요. 안 끝났죠? 약간 남았어요. 이러면 캐치해야 됩니다. 캐치. 여기서 사명을 피했고 자, 여기서 서로 방심할 수 없는 한방 싸움. 이 정도 체력이면 그냥 한 대 치면 죽는 거죠, 권사전인데. 자, 공중 뛰어치기로. 이걸 권사인 볼트가, 이걸 볼트를 강동인 선수가
방어불가 띄어찍기로 큰 데미지 주면서 마무리. 아 정말 방심을 한 적을 상대로 한 수가 좋았습니다. 네, 괜히 권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상전, 수전, 공중전 모든 걸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강덕이 선수인데 한 세트 줬다고 여기서 멘탈 무너져서 연패할 선수 아니죠. 자, 이렇게 멘탈 강한 모습으로 권남세 선수를 압박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이 만났으면요 당연히 풀세트 접전은 뭐 기본이고 없고요. 자, 두 선수는 자신의 기량을 맘껏 뽐내고 있는 예 분위기입니다. 자, 발평에 두 선수 모두 다 돌려가면서 예, 돌려주고 있고요. 둘 다 권사를 하고 있고 둘 다 권사의 어느 정도 도 같은 선수인 만큼 서로 뭘 할지 잘 알고 있어요. 게다가 같은 팀이고 같이 연습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같은 팀이지만 서로가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좋은 긍정적인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도 3세트 쓰고 탈출기도 예측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김명주 선수가 기회를 또 잡았었죠. 그렇죠. 여기서 공중 띄어찍기 공중기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최후의 한수까지 손이 닿질 않아서 약간 남겼거든요. 네, 날카로운 해설. 예, 약간 한 2% 정도 체력이 남았고 여기서 뛰어찍기가 그리고 공중 차면서 경기를 참아낸 강덕인 선수.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살아온 판을 걷는 제 그런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 선제 공격. 기분들게 치고 투닥투닥거리는 네, 그런 예 그림인데요. 이 두 선수의 박력 넘치는 경기, 이게 권사를 보는 매력의 맛이 있겠죠. 만약에 저 권사가 마지막에 뛰어찍게 할 때 추질발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안전하게 김영주 선수가 한기파동을 선택한 것과 반대로 공격적인 선택을 했던 게 빛을 발했어요. 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선수가 보여주는 멋진 하모니 3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3세트 경기 1대1 서로 한 경기씩 주고받은 가운데 역시 권사전, 특히 선제 공격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넣을 만한 기술이 다리 걸기 외에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일단 다리 걸기로 서로 간 봤죠. 네, 그리고 승룡각으로 방어불가 승룡각 여기서 캐치. 그러면 탈출기를 염두에 두고 일단 과감하게 공격했지만 여기 그렇기 때문에 한 대 맞았고요. 네, 먼저 탈출기에 빠진 만큼 상대방 탈출기를 빼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또 점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강덕인 선수가 물론 탈출기로 역공을 했지만 지금 탈출기 없기 때문에 콧번을 길게 가져가고 어떻게 해서든 공격권 잡아야 돼요. 야, 다시 한번 뛰어찍기 기분 좋게 들어갔고요. 자, 서로 간의 체력은 박빙인 가운데 여기서 비영각. 자, 여기서 비상기. 아! 탈출기 예측해가지고 횡이동 동거까지 좋았는데 아, 오히려 공격기에는 김영수 선수에게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늦게 뒤구르기 했던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 결과 탈출기가 없는 김영수 선수를 또 맞아야죠. 자, 뛰어찍기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스탠딩에서 그냥 놔주긴 했습니다. 계속 쫓아갑니다. 사명각. 자, 사명각으로 꼼짝이 절 좀 굉장히 기분 안 좋죠. 분권. 자, 탈출기 없어요. 마음 편하게. 약간 더 길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강덕인 선수. 네, 상대방이 탈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었고 거기서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자신도 맞으면 역공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 편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천천히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권사인 볼트. 그렇죠. 이럴 땐 건물 끝까지 볼 것 없이 그냥 건물에서 바로 올려차기로 데미지 누적시키기만 해도 이득 볼 수 있거든. 자, 탈출이 없는데요. 처음에 8점은 충분하죠. 이거 충분히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 좀 더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공중 콤보. 공중 찍기 아니면 뛰어찍기. 뛰어찍기로 화무불가죠. 탈출기가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권남세 대단합니다. 그냥 좀 더 누워있다가 탈출기로 맞대게 쓰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정말 아쉽네요. 네, 아주 날카로운 인상으로 자, 이번 경기의 승리를 네, 좀 한숨 고르면서 네, 본인도 아직 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승패가 났을 때 생명력을 봤을 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 거의 승리에 근접했었고 한 발의 차이로, 한 방 차이로 승패가 갈렸기 때문에 누가 이겨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네, 세 경기 모두 엎치락 뒤치락. 예, 정말 이 두 명이 만났을 때야말로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명승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닥투닥 거리는 계속되는 권사전 견권전 재밌네요. 또
권사가 직접 주먹으로 때리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이 쫀득쫀득한 타격감이 나는 게 있거든요. 자, 멀리서 치는 것도 재밌는데 그렇죠. 가까이 딱 붙어서 신나게 이 파이트 정말 남자답게 딱 저렇게 때리는 거 보면 아 나도 권사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비무장으로 뛰어들고 싶어지게끔 이 두 명의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여기서 뛰어치기로 반격하는 거 보고 뛰어치기로 했다라는 거 정말 좋은 판단. 네, 두 선수 모두 다 버그전 핵골잼 매우 재밌죠. 예, 핵골잼 이유는 이 또 두 명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본사에서 내놓으라 하는 두 명이 만났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왕위를 계승할 준비가 끝났나요?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경기를 이겨내면서 마지막 세트까지 끌고 갈까요? 4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 경기 만나보시죠. 강대기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따라 붙어야 되고 5세트까지 가고 싶을 거예요. 자, 세대 교체가 아닌 본인이 더 아직 그 위에 있음을 보여줘야겠죠, 강대기 선수. 자, 다리 걸기 이후에 승용과 거기서 발평이 몇 번 넣어줬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 이렇게 어느덧 치니까 반피. 공격기를 최대한 빼낼 때까지 빼내고 그 다음에 탈출기 쓰겠다는 김영수 선수의 전략인 것 같은데 야, 다 빼냈어요, 강대기 선수.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다 할 공격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수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강대기 선수가 얼마나 왔는지가 중요해요. 네. 자, 여기서 강제 각 보면서 탈출기 타임 잘 보고 있는 권남재 선수. 김영수 선수도 산사태와 맞바꾼 공격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뒤구르기 캐치 성공한다 그러면 이거 경기 끝나는 거거든요. 네, 거의 다 왔는데요, 강동이. 아직 풀타임 안 왔을 것 같기는 한데 캐치 승용각으로 여기서 마무리. 강동이 선수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내가 이기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 이 표정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현장 TV 모니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겼는지 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침착하게 경기 4세트까지 끌고 왔고 승리를 가져가면서 5세트까지 아 정말 깔끔한 경기 운영 좋았습니다. 네, 콧볼이 역시 권사의 볼트. 콧볼 권사의 볼트고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5세트 경기까지 가서 권사의 볼트 선수가 3대1을 이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권남세 선수 좀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이걸 오히려 역이용하면서 느긋하게 자신 리듬대로 가져가면 강동희 선수가 승리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남세 선수의 경기를 좀 지켜봐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거든요. 그렇죠. 결정적일 때. 네, 결정적일 때. 이런 한 끗 차이가 본인의 우승권 선수가 끝까지 아쉽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었는데 자기 자신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집중력이고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초반에 보세요, 강동희 선수. 네. 탈출이 빠져있지 않은데도 반패를 그냥 한 발에 쭉 빼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기세죠. 안 쓸 건 내가 여기까지 때릴게 하고 쫙 콤보를 넣는 모습 과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두 명의 라이벌이 각각 두 세트씩 따내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같은 팀 선후배,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 있는 형동생 사이겠지만 승부의 세계에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준비한 모든 기량을 이번 경기에서 펼쳐 보이면서 마지막 진출자가 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까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대결입니다. 국가대표로 권사가 나오느냐 못느냐 못 나오느냐가 지금 결정될 수 있죠. 네, 마지막 대표 권사가 어떤 선수가 남을까요? 네, 권남태 선수 기세 좋게 뛰어치기까지 앞서서 당했던 거 그대로 갚아주는데요. 이번에 성공을 가져가는 건 반대로 김영주 선수가 탈출기 결국 사용했고 자 이렇게 되면 권사가 자, 휴지발사 썼고요. 네. 이거 탈출기 쓰라는 건데요. 상대의 탈출기도 빼내야겠죠, 권사의 볼트 선수. 그렇죠. 자, 탈출기 사용하게 만들었고 여기서 아, 분위기 상상해. 강동희 선수 분위기 좋지 않아요. 자, 콤보 때리다 말고 심어놨던 전멸 때문에 일단 목숨 한번 건졌습니다만 네. 누적 데미지 면에서 많이 뼈아픈 상태.
그렇죠. 어, 조지발사 썼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타이밍이 네. 끌룡과 맞췄어요. 조지발사 완전히 버렸고 본인은 자 이거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냥 찍기로 마무리. 오버트 그 학원이네요. 그래도 아직은 권사인 볼트입니다. 권사하면 아직은 감독인이다라는 맞습니다.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고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건 아직 나거든. 사실 작년부터 이 비무제의 권사인 볼트도 할 수 없는 비무제 상상이 나갑니까? 정말 약방에 감추 없는 것처럼 아쉽고 발평회를 못 보면 뭐가 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권사인 볼트 선수의 부진의 이 권나트 선수의 약진 좋은 기세로 좀 권사가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강덕인 선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많은 팬들에게 입증을 하면서 대단한 경기력 25% 이번에 자존심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정말 권사는 패기야라는 그 평소 말버릇에 걸맞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뭐 상대방의 살충이 있든 없든 아랑곳 않고 와고 들어가거든요. 권사를 한 그 뭐 이상 패기로 밀어붙여야죠. 그렇죠. 소비하고 돌아가면서 뭐 아웃복싱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 때려눕히냐. 화끈하게 발평에 살충기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죠. 야 멋지게 오퍼컷 빡 들어가면서 진짜 이 권사 강동현 선수 언제나 마지막 경기만 가면 이기는 모습이고 자 또 부산에 다시 한번 이 강덕인 선수가 갈 것인지 자 가능성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제 만날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강덕인 선수의 상대가 될 주술사 김신겸 선수와 암살자 박진우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4강 진출자가 결정되는 김신겸 선수와 박진우 선수의 대결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2015 월드 챔피언십 한국 와일드카드 8강 경기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자 눈물겨운 권권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거의 뭐 결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대진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의 경기도 네, 경기를 바라보면서의 느낌은 진짜 결승전 보는 기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 명의 권사의 대혈전 예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권사인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 이 몇 년 더 계속해서 권사인 볼트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아, 이런 큰 무대에서 또 자기 실력 그대로 발휘하는 게 진짜 실력자고 강덕인 선수가 이럴 때마다 또 저희의 그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부산에 가는 예, 그런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경기, 자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 두 명의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수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명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가 대진우를 약간 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직업을 대표하는 그 선수를 일컬어서 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이러지 않습니까? 김신영 선수도 역시 주술사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주술사의 어머니 김신경 줄여서 주머니죠. 김신경 선수에게 별명 하나 붙여봤습니다. 네, 주머니요? 주술사의 어머니. 예예예. 예, 예. 누구나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아, 저 혼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 밀어보려고요? 네, 주머니 김신경. 네, 반응이 좀 싸하네요. 네, 원래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김신경 선수 주술사로 넘어온 다음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에 준하는 경기라고 보여줬었습니다. 자 인기사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박진우 선수 인기하면 이 선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박진우 선수 진짜 딱 보고 있으면요 뭔가 이 선수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네. 이제 뭐 저희 소리 못 들을 거니까 다크 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과했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 선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좋았었는데 지난 결승전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를 한번 당했었고 자, 이 선수가 보여주는 암살자는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암살자보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파이팅 포인트 면에서 정말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서 간신히 올라왔지만 사실은 시즌2 한번 나왔는데 이 정도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즌2 한번 얼굴을 비쳤을 뿐인데 원투타워 얼굴을 비춘 김신경보다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경기를 볼 때도요, 암살자보다 주술사가 조금 더 이겨왔는데 84-16 이거는 박진현 선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통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진현은 그 자체로 신앙이에요. 네, 정말 박진현 선수만 있으면 일단 무조건 많은 팬분들이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군대냐 부산이냐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메인 경기지만 자, 이번 경기 정말 장난 아닌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김신경 선수가 패배하면 정말 입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 네, 매번 한 1년째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그래. 네, 언제 갈지 한번 최대한 늦게 가야죠. 김신겸의 청춘을 암살하러 왔습니다, 박진우 선수. 네, 반면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고요, 계장님. 자, 탈출기 사용하면서 일단 한번 벗어났는데 자, 사령세도 때문에 은신 계속 벗겨지고 괴롭죠. 네. 자, 그리고 빈결지뢰가 좀 약하게 돼. 오,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공격해줘야죠. 콤보가 긴 암살자에게 계속 그 방해를 넣을 수 있는 암살 그 마령의 존재가 성과시기 때문에 일단 마령이 없어진 다음에 승부를 띄울 것 같아요. 네, 마령 시간을 생각을 잘 해주면서 얼마 남지 않았고 약 10번. 그렇죠. 마령 이제 거의 갈 때 됐거든요. 자, 집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암살자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가만히 있을 김신경 선수가 아니고요. 그런데 몰아붙이는데 성공을 하네요. 자,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서 쉽지. 자, 여기서 공격 아직 끝나지 않았죠. 탐출기 이후에 이어지는 자, 일단 보호부 둘르기 성공했고 조금 있으면 아, 마령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마령을 통해서 중력진과 함께 버텨주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한방 데미지 보내줘야죠. 자, 빈결진을 이용해서 상대 마령 없애버리고 탈출했죠. 마령 이거 뭐 보호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상마진 네, 13초 정도의 그 비는 시간 동안 마령이 없는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만약에 마령이 중간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경계백에 성공했고요. 자, 시간 벌면서 마령이 곧 있으면 들어가는 것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박진우 선수,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마령 집에 가고 그 전에 시간 내고 그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자, 후방 이동으로 빠져나갈 다리 묶이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은신 연막까지 환영해가면서 어떻게든 일단 위기 한번 넘겼는데 생명력이 얼마 없어요. 아, 네, 두 배의 파열 이후에 차원탄까지 경기 내내 글쎄요,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는 박진희 선수 특유의 그런 폭딜 이제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빈결진을 이용해서 적에게 그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격기에 엿보는 움직임은 있었는데 마령이 이제는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빈결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점이 굉장히 또 크단 말이죠. 네, 주술사 본체를 얼려놨지만 그 사이에 폭딜을 마령을 잡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좀 어중간하게 되면서 경기를 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공격을 먼저 가져가는 건 박진유 선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술사가 워낙 많은 생명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사령세도 같은 거 맞게 되면 생명력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단번에 또 역전에 성공을 해낸 김신경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연화나무 최후의 그 1초 저항까지도 착실하게 사용하면서 일단 넘기긴 했는데 여기서 누적 데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차원탄 맞으면서 경기를 네, 결국 지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개장 선수 네, 이번 1경기 잡아냈고 상성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김신경 선수가 불리할 건 딱히 없는 매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령이 자신이 위험할 때 도와주고 시간 회고를 통해서 탈출기를 초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살자가 탈출기를 빼고 콤보를 넣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예요. 네, 표정 변화는 별로 없지만 한숨을 내쉬면서 자, 긴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박진우 선수가 많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1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임신겸 선수는 기분 좋게 이 경기를 승리로 결단했습니다. 자, 일단 은신부터 가져가면서 시작하는 박진우 선수. 하지만 이게 섣불리 공격 들어가다가는 은신 벗겨지면서 오히려 역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회 엿보고 있죠. 네, 은신 상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기 위한 박진우 선수. 자, 사령세도 바빠지는 거 보고 마령한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잠입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 좋았고요. 네, 하지만 마령이 이번 경기에서 과감하게 시간 회복 사용했는데 거리 이렇게 벌리면서 도망가면 타겟 못 잡죠. 네, 이게 하면 살짜죠. 그렇죠. 도망다 다리가 짠 붙긴 것을 이용해서 이거 다리 붙기면 저기서 만약에 조금 더 공격을 허용한다면 이거를 끌고 차원탄 짤짜리가 이렇게 아프죠. 또 잔디. 예, 차원탄 짤짜리. 네, 이렇게 몇 대 맞다 보면 죽는 건데요. 다리가 좀 계속 잘 피하다 한번 붙기니까 그 위에 떨어지니까 주술사도 물론 생명력은 많지 않지만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심지어 방어불과 사령세도가 16m짜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쭉쭉 차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돼요. 암살자. 네, 오늘 이번 승부에 지금 100% 맞춰주시고 계신데 자, 계장 선수 이기게 되면 김승현 선수가 이기면 다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우 선수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0대2고 경기 내용에서도 뭐 역전을 저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경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방에게 쫓겨다니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렇다 할 공격 모습이 특히 2세트에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 이거 좀 충격이고요. 공만에 네, 원래 몇 대 맞고 뭐 사냥에서도 맞다면 그냥 죽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생명력이 낮은 암살자에게 굉장히 부담이고 주술사는 생명이 낮지만 좀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기술이 많거든요. 네, 보통 경기를 이길 때 보면 상대의 마령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2세트 경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쉽게는 0대3 패배랄지 자,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3대0으로 이런 어려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때 제압에 성공해내야 됩니다. 자, 3세트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시죠. 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진우 선수 입장에선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겼던 권사 강동희 선수는 지금 이 경기 보면서 내심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암살자는 거의 권사에게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주술사가 올라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같은 팀을 만나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이번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탈출기 쓰면서 한번 거리 벌리긴 했는데 공격기에 엿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신 저렇게 찾아내고 캐치하게 되면 암살자 답답해지죠. 네, 공격기 계속 은신 벗겨내면서 자, 시간내고 시간내고 자, 시간내고를 켜놓고 저렇게 사령새도 켜고 이러면 이거 저항기 다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역점에 노출되거든요. 가만두질 않아요. 자, 마령 이제 집에 가는데 차원탄! 그래도 차원탄이 짤짤짤짤 들어가고 이게 짤짤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잔디리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든 암살자가 데미지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크거든요. 네, 탈출기 빠졌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벌면서 자, 이동한과 마령은 돌아오고요. 얼음질에 맞아 이거 득을 못 봤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큽니다. 주술사 옆에 딱 달라붙어서 다시 한번 김승현 선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인종이기 때문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살살 스쳐가는 저 마령의 공격에도 지금 생명력이 압박이 크고요. 네, 좀 자세 보세요. 흔들리는 거 박진우 선수. 네, 김승현 선수 지금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엄청나요. 또 경계배기. 자, 들어오면 중력증 끌어들이고 암살자 지금 생명력 회복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채운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이렇게 박진우가 단 한 번의 기회도 못 잡고 떨어지나요? 자, 심장 찌르기 그냥 맨으로 한번 질러보면서 자, 뭐라도 한번 써줘 이런 거고요. 자, 보호부 두르면서 자, 방탄부 세워놓고 있으면 예. 공수 탈배기으로 기절 넣고 싶겠지만 그런 찬스도 안 주는 게 김신현 선수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령 돌아왔고요. 자, 여기서 일단 한숨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여기서 캐치에 만약에 실수한다라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자,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자, 마령이 중간에 회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중 콤보 위주로 가져가면서 그림자 빛을 심어 놨고요. 네, 명령에 밀리거나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남은 체력 잘죠.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싶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판정까지 간다라고 하면 두 말할 것도 없이 암살자가 지금 불리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자, 어떻게 탈기를 빼고
내 심장줄에게 계속 찔릴 수 있을지. 자, 여기서 강탈 이후에 이어지는 폭마력이 날아들기 시작하고요. 자, 사령체도 이거 어떻게 피하나요? 어떻게 피하나요? 16m짜리 못 피하는데요. 못 피하는데요. 지금 약간의 생명력만 남아서 이거. 자, 여기서 드라마 만들어봐야지. 마력 빨리 죽이고 싶다 이거죠. 마력 빨리 없애버리고. 마력이 없애버리고. 마력 없애버리고. 마력 없애버리고. 시작찌르기. 시작찌르기. 자, 30m가 아 주소 쌓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 전에 가까이 들어가면 또 16m 또 이제 뭐. 자, 이거 시간이 너무 없고 5초 안에 저거 못 뽑아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해야죠. 해봐야죠. 아~ 주술사 김신겸 선수 논산이 보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본인의 실력으로 네,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해내게 된다면 마지막 우리나라 네 번째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첫 걸음을 내딛은 거고요. 다음에 있을 본사전 준비 단단히 한다면 또 모르는 일이죠. 네, 참 이 박진우 선수, 이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정말 수많은 팬분들이 아, 암살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기는 참 안타깝게도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분들도 팬분들도 자, 박진우 선수를 찍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김신현 선수 경기 보니까요 자,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뭐 김신겸 선수가 박진우 선수를 상대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3세트 연속으로 따낸다라는 건 그만큼 기량이 있다는 거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거의 뭐 맞지 않고 이 마령과 주술사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듯한 주술사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저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령과의 그 궁합이 짝짝 맞았어요. 네, 이 플레이도 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만 이 데미지가 그대로 주술사에 꽂혔으면 어땠을까? 이 마령을 처치했을 때 만약에 1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땐 또 몰랐을 텐데 시간이 마저 도와주지가 않았네요. 네, 체력이 약간 더 있고 시간만 있었다면 예, 저 뭔가를 만들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승대 예측을 100% 맞추신 팬분은 환호하지만 자 박진우 선수는 슬픈 제 그런상을 맞이했고 김신경 선수는 제 입대를 늦췄습니다. 암살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청춘이 걸린 문제예요. 네, 정말 그 집 떠나와 딱 열차 타고 가서 문 열고 훈련실 딱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좀 늦게 느껴도 되거든요. 훈련소 앞에서 그 먹는 맛없는 닭갈비의 맛 아, 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거기 그 전화오실 있습니다. 아, 다른 데도 닭갈비집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준호 선수가 오늘 경기 0-2에서 역수입으로 3대1 이겼습니다. 네, 한준호에 이어서 최성진까지도 일단 4세트까지 가져간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김영호 네.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강덕인 선수는 권사의 대표는 당연히 강력이 나지. 자, 이런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자, 마지막 경기 자, 우승 후보들의 대격돌에서는 자, 박진우 선수가 좀 무기력하게 0-3으로 지면서 김신겸 선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암살자가 이게 주술사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걸 제대로 몸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4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와일드카드전 4강전 경기가 있습니다. 한준호, 최성진 그리고 강덕인 김신겸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준호 선수는 역시 2연속 역사전을 맞이하게 됐고요. 강동희 선수 그래도 암살자 피해서 주술사 만났는데 이거마저 쉽지 않은 대전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또 이 두 경기에서의 승자들이 바로 와일드카드전 결승전을 통해서 네 번째 국가대표가 결정되는 자 11월 4일 오후 7시 경기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 블레이드 소울은요 비무는 네. 보고 나면 막 땀이 흥건해질 만큼 이런 흥분되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예상대로 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 그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건담색과 그 볼트님의 그 경기라던가 마지막에 굉장히 선수와 이 개장 선수의 경기 이런 것들에서 역시 선수들의 그 승패는 그 평상시의 그 밸런스라던가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참 보면서 아, 나의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 선수들의 멋진 비무를 봤습니다. NC소프트가 주최하고 OGN이 주관하며 EMTEC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찬하는 자,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4인이 뽑혀서 이 자랑스러운 대표가 그렇죠. 자, 최종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당연히. 어 그렇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한국 선수 믿어줘야죠. 네 그럼요. 저희가 믿어야겠죠. 자 이렇게 멋진 비문은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계 김정민 그리고 김재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